비 내리는 남자 남의 여자에 흔들리는 악정 너머로 와보도 여보! 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고 있어요? 지금 새벽 2시예요 2시! 아이고 그랬죠? 아니 부장님이 딱 3차로 노래방을 가자고 하는 거야? 근데 나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노래를 노래방을 뺄 수 없잖아. 빗머리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아이 여보 노래 그만 부르고 올라가서 씻고 잠이나 자요. 한 번만 더 입번 끝에서 노래 불렀다간 가만 안 둘 줄 알아요? 알았어. 와 진짜 뉴진스 너무 멋져. 노래도 잘 부르고. 나도 뉴진스 같은 아이돌이 될 수 있을까? 슈퍼샤이 슈퍼샤이 몸이 왜 그만 떠시는 지금도 알죠. 요르르 시끄러워. 엄마 아 엄마 저 결심했어요. 오늘부터 제 장래희망은 뉴진스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하려고요. 그래 요르야 연습하는 건 좋은데 집 밖 길거리에서부터 요르르 목청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하면 안 될까? 하지만 엄마 노래는 자신감이라고요. 슈퍼샤 슈퍼샤 샤샤 샤샤샤 요르르? 엄마가 집에서 노래 부르지 말라고 돌려 말한 거야.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지? 또 홍 박사님을 아세요? 홍 박사님을 아세요? 홍 박사 아냐고? 아이 깜짝이야. 아 엄마 왜야? 아니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야? 어? 홍 박사님을 아세요? 엄마도 아시냐고요? 홍 박사님을 아세요?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아니 컴퓨터 게임을 할 거면 컴퓨터 게임만 하든가. 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있어? 아, 제 게임 여자친구가 아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 게임 여자친구? 아, 자기야 아 신경 쓸 거 없어. 우리 엄마야 엄마. 아 더 불러달라고? 아 앵콜은 좀 그런데 그래도 불러줄게. 홍홍홍홍홍홍. 너 당장 그만 못해! 어! 내 컴퓨터가!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집안에서 노래 부르지 마 알겠어? 네 집에서 노래를 부르지 말라니까? 아니 뭐 어떡하라고 그럼? 어디서 부르라는 거야? 뭐라 꿈시렁거렸어? 아니요 어쩌라는 거야 진짜. 마귀 할머니같이 생겼어. 야! 들켰다 도망쳐. 우와 어머니 오늘 저녁 밤이 아주 근사한데. 너무 맛있다. 역시 우리 엄마 반짝이야. 엄마 반짝하게 해도 되겠어요. 아주 환상적인 맛이야. 역시 내가 결혼 안 하면 기가 막히게 잘했다니까. 아이 세 사람 다 웬일이에요. 내 요리를 칭찬을 당하고. 엄마, 나 오늘 게임 여자친구가 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재장가 불러달라는데 노래해도 되죠? 오빠가 게임 여자친구가 있어? 자장가? 잘 자요. 짜증나! 엄마, 나는 진짜 조용히 할 테니까 노래 연습 조금만 하면 안 돼요? 뭐? 둘 다 집안에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여보 안 돼. 여보 나는 오늘 부장님이 있잖아. 연락이 왔는데 부장님이 술 한잔하면서 노래방 가자고 하시는데 가도 될까? 세 사람 다 오늘부터 노래방 가는 것도 금지.
집에서 노래 부르기도 금지야! 어? 엄마! 말도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노래도 안 부르고 살아요! 엄마는 노래가 어떨지 몰라도 나에게 있어서 음악은 사약이라고요! 음악은 마약이겠지 멍청아! 엄마, 난 유지스처럼 되고 싶단 말이에요. 여보! 쟤네는 집에서 노래하지만 나는 나가서 노래방 가는데 왜 금지야? 왜? 아빠! 그거 배신이에요! 아빠 취소해! 너희 때문에 괜히 나만 불똥 튀겨도 지금 노래방 못 가는 거잖아! 니네가 노래 못해서! 세 사람 다 금지라는 말 못 들었어? 지금 이 시간부터 집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 들리기만 해도 바로 그냥... 싫어! 난 노래할 거야! 나에게 뮤직 소울이 있다고! 그쪽도 홍 박사님을 아세요? 이야! 아. 어쨌든 우리 집에선 개미도 노래를 못 부르게 할 거예요. 그렇게 알아요! 아야. 얘들아, 왔니? 우리 가족이 어마어마한 지혜하고 몰래 만난 이유는 단 하나란다. 더 이상 집에서 노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엄마는 내가 유진수가 되는 걸 막고 있어요. 뭔 소리지? 더 이상 안 돼! 우리 새 가족 오늘 한번 똘똘 뭉쳐보는 거야! 그래, 착한 엄마를 못 전해줘. 난 유지스가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새 가족 오늘 코인 노래방 달려보는 거야. 에? 하지만 아빠, 엄마가 노래방도 금지라고 했잖아요. 에? 너 바보냐? 엄마가 집안에서 노래 부르는 건 잡아서 혼낼 수 있어도 우리가 노래방 가는 걸 어떻게 알아? 어이, 돼지야. 그래, 우리가 코노 가는 걸 비밀로 하면 엄마는 절대 몰라. 그럼 렛츠고! 렛츠고! 따라오지 마, 이 돼지야! 어째로 이 똥돼지 탈모야! 코인 노래방이 망하다니! 우린 더 이상 노래를 영원히 하지 못할 거야. 나의 뮤직 소울 사약 같은 존재가... 아빠, 우린 이제 끝났어요. 우리 이제 그냥 포기할까요? 우리 이 노래 영원히 못하니까요. 이 정도로 포기할 수 없어. 그래,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요? 설마 다른 노래방을 가자고요? 아이, 여기 말고 다른 노래방들은 전부 다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거라 엄마에게 포섭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노노노. 바로 집안에 엄마 몰래 코인 노래방을 만드는 거야. 이건 쟤 아무리 눈치 빠른 엄마라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걸? 오, 미쳤는데? 에? 에? 집안에 코인 노래방이라면서요? 화장실은 뭐예요? 여기서 노래를 부르자고요? 이건 무조건 엄마도 걸려요. 요르르, 내 말이 맞지? 지금 아빠 제정신이 아니야. 어? 응? 에? 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건 비밀기지? 이게 뭐예요, 아빠? 엄마 몰래 비상금 숨길 때 사용했던 장소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코인 노래방을 꾸미는 거야. 아빠가 이 공간에 방음 처리도 다 해놔서 마음껏 여기 소리를 질러도 엄마는 절대 몰라! 우와, 아빠 최고! 집안에 코인 노래방? 와, 이거 완전 대박! 이스타에 올려도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엄마한테 들킬 일 있냐, 이 멍청한 돼지야? 뭐래, 이 돼지야? 자자, 그럼 우리 이 비밀 공간을 코인 노래방처럼 한번 꾸며볼까? 에, 빨리 옮겨, 이 돼지야. 상자 안에 마이크가 있어. 아이, 빨리 꾸미라고, 이 돼지야. 아이, 빨리 해, 얘들아. 돼지야! 머리카락도 없으면서! 자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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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난 안 꾸밀래. 완성! 어때 얘들아? 정말 근사하지? 우와! 우와! 너무 좋아요! 우와! 음료수 자판기로 음료수도 먹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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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와봐. 여기에 노래방 기계들이 다 있고 신곡 안내판도 이렇게 만들어놨단다! 우와! 우와! 자, 그럼 아빠부터 노래를 불러볼까? 우와! 그럼 저 탬버린을 칠게요. 자, 불러본다. 자, 갈게. 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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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까지 달려보자. 요루야. 응? 없네. 리아야. 리아도 없네. 여보. 뭐야? 대체 다들 어디 간 거지? 세 명 다 외출이라도 했나? 아니야. 아무 말 없이 세 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운다는 건 좀 수상한걸. 도레미 레미 도미. 아, 신나게 노래 부르나 수고했어. 아유, 벌써 한 시간이나 땡겨버렸네. 이게 행복이자. 슬슬 엄마가 이 집안일 끝냈을 테니까 이제 엄마 눈치채시기 전에 나가요. 아이, 그래 그래. 아, 대한민국 구신 유일한 마야 음악.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또 집에 뭔 짓거리였어? 그러니까 집에 몰래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코인 노래방을 만들었겠다.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아빠. 여보, 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싹싹 빌게. 엄마, 하지만 노래를 하고 싶었는걸요. 맞아요. 노래는 사약이라고요. 관장약 같기도 하고. 저게 뭔 소리야. 아무튼 알았어요. 허락할게요. 정말? 여보랑 김리아, 요루루 세 사람 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요? 당신하고 우리 아들 딸 세 사람 다 주위 사람들이 도저히 들어주기 힘든 음치예요. 네? 제가요? 뭐 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눈치 못 챘겠지만 마을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 보면 음치 가족이다 뭐다 수근수근 한다고요. 난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욕먹는 게 싫어서 노래를 못하게 했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 빔의 코인 노래방이라면 아무도 못 듣고 우리 가족들끼리만 들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괜찮아요? 난 내가 음치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래요? 그럼 세 사람 다 화음 맞춰봐요 지금. 그럴까? 자, 하나, 둘, 셋! 대기! 진짜 우리 음친가 봐. 무한하네. 어쨌든 엄마가 허락해주셔서 다행이에요. 그럼 노래방 2차전 할까요? 고고샤! 고고링! 여보가 한번 여기 처음 놀랐으니까 한번 한 곡 뽑아봐. 뽑아봐 뽑아봐. 그건 좀 부끄러울지도. 엄마 노래 잘 부르시잖아요. 그럼 내가 한 곡 할게. 오! 와! 얼마나 잘 부를까? 기대돼, 기대돼. 기대돼. 역시 아이돌 아이돌. 내가 만약
잠깐만. 내기. 주. 아야야야 주도 눌러 주도.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